성욕이 떨어지면은 네. 부부 간의 그 사랑도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떠세요? 네, 원래 그렇게 둘 다 성욕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 만났으니까 지금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잘 맞으니까. 맞는 거네요. 잘 맞는 네.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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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남성은 이제 백승일 씨처럼 막 짐승처럼 정말 이렇게 대들고 뭐 시도하고 그러지만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기도 하지만 그냥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한다 이런 개념의 생각도 갖죠. 때로는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이 저렇게 막 원했으면은 거기에 맞췄을 수도 있어요. 텐데. 제가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저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저는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스타일 얘기 자꾸 하시, 남편 네네. 스타일 얘기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궁금해요. 아. 어떤 스타일로 한 시간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전화번호로 가르쳐드려요? 아니 뭐 그렇더라고요. 왜 네.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왜 육아할 때는 이렇게 피곤해서 생각하고 일할 때도 일하다 지치는 것 때문에 보통 거의 생각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조금 그쪽으로 별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나이 들수록 별로 또 생각이 안 난다는 분이 오히려 네네네.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제주에는 별로 그렇게 귀찮아 이렇게 귀찮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네. 계신 분들은 근데, 역시.